직장인 신조어, 급여체. 학생들에게 급식체가 있듯이 직장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 편도족. 돈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점심 식사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직장인. 스테이케이션. 머물다와 휴가의 합성어로 먼 곳으로 가지 않고 집이나 도심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 직장살이. 고단한 직장 생활을 힘든 시집살이에 빗댄 말. 사무실 지방령. 퇴근하지 못해 사무실을 떠나지 못하는 직장인. 싫어증. 매사에 의욕이 없고 혼자 있고 싶어지는 일하기 싫어증. 가축. 회사와 가축의 합성어로 가축처럼 회사에서 일만 하는 직장인. 월급 로그아웃.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공과금 및 카드값 등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 추가로 직장인들의 감정을 담은 네 뭐라고 그래 알겠어 아 하기 싫다 일단 대답은 하는데 일은 있다 할 거임 그래 이건 지금 해줄게 내가 실수했음 빨리 대답하고 내 할 일 해야지